안녕하세요. 설득 박사 김윤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맨발로라는 책입니다. 저는 나름 뭐 책을 일반인보다는 좀 많이 읽는 편이에요. 그리고 가리지 않습니다. 뭐 소설, 수필, 자기계발서, 뭐 과학서죠. 닥치는 대로 보는 편인데요. 책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수필이나 자기계발서를 보면 이분이 정말 본인 얘길까? 또는 이렇게 살고 계신가?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만큼은 제가 보증할 수가 있어요. 이무희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저랑 친분이 좀 많습니다. 대구에서 홍삼 매장을 하시는데요. 몸이 엄청 안 좋으셨습니다. 암 수술 세 번에 또 척추가 또 문제가 생겨서 척추 수술부터 하여간 어떻게 한 인간이 저렇게까지 아플 수 있을까라는 거를 다 겪어내셨어요. 그리고 이 종갓집 만면으로 그 시댁 식구들을 다또 건사하시고요. 시부모님 다 모시고. 아, 정말 힘든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이렇게 힘든 인생을 어떻게 본인이 위로하고 희망을 찾고 또 부부의 사랑을 찾고 또 자녀도 또 재밌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본인이 굉장히 배우는 걸 좋아하셔서 영어와 컴퓨터 공부를 가르치던 미국인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미국인 선생님을 딸하고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결혼하게 만든 거예요. 이거 좀 특이하죠. 보통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국제결혼 반대하잖아요. 왜냐면 또 이렇게 미국으로 가버리면 만날 수도 없고 잘못 만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인생부터 시작해서 참 드라마틱한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기로 적었던 거를 다듬어서 수필집을 냈는데요. 그 전에 이미 전자책을 내셨고요. 또 수필가로서 등단이 되셨고, 이걸 보면서, 야, 한 사람이 이런 고난을 헤쳐가는 에너지는 뭔가를 배우게 됐습니다. 나의 글이 나만 보면 일기가 되지만 남에게 보여주면 수필이 되죠. 그리고 그분이 희망을 갖고 위로가 된다면 더욱 좋은 거고요. 이 책을 읽고 많은 분들도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도 글을 좀 써봐야겠다. 꼭 무슨 책을 내지 않더라도 요즘은 SNS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나의 글을 발표할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무희 작가님도 이런 카페나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서부터 책을 쓰게 됐거든요. 그런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좋은 글, 좋은 내용의 책을 소개드립니다. 제가 이 안에서 제일 감명 깊게 봤던 노숙자와 와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 사례인데요. 와, 이게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볼수 있었던 이야기인데 실제니까 더욱 감동적입니다. 제가 간단한 편집을 통해서 비디오북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같이 보시죠. 노숙자와 와인,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한여름이었다. 홍삼 매장을 오픈한 지 6개월쯤으로 기억되는 날이다. 찜질방 1층에 자리 잡고 있는 가게에는 노숙자들이 수시로 재집 삼아 들락거렸다. 출근해서 청소 끝내고 나를 위한 기도랄까? 뭐 그런 것을 좀 할라치면 문제의 그 사람들이 샘플을 달라. 소주 살 돈을 달라며 마치 맡겨두기라도 한 것처럼 요구했다. 웬만하면 무서워서도 주고 불쌍해서도 저 보내곤 했다. 당시 나는 세 번째 척추 수술을 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늘 서서 있거나 가벼운 운동을 해야만 하루를 지낼 수 있었다. 남편은 여자 혼자서 매장을 운영하는 일이라 걱정이 많았다. 화장실 갈땐 문을 꼭 잠그고 가라고 했지만 나는 잠그는 것이 더 두려웠다. 그날도 화장실에서 돌아오니 매장 안에 50대로 보이는 한 노숙자가 들어와 있었다. 군용 야전 잠바에 수염은 언제부터 길렀는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배낭이 큼지막한 것으로 보아 노숙을 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았다. 빗물이 발자국을 따라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소주값 2천 원만 주시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나는 왠지 두렵지 않았다. 지갑에서 3천 원을 꺼내 주었다. 소주 말고 라면이라도 사서 드세요. 그는 깊숙이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매장을 나가려고 했다. 잠깐만요, 아저씨. 내가 불러 세웠다. 3천 원어치만 놀다 가세요. 그제야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내 얼굴을 바로 바라보았다. 선량한 눈빛이었다. 이런 꼴로 깨끗한 곳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저는 청소가 특기라서 아무리 지저분해도 후딱이랍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나는 우선 따뜻한 홍삼차 한 잔을 내놓았다. 저랑 나이도 비슷하지 싶은데 오늘 친구처럼 옛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고객도 없답니다. 냉장고에 있는 한병 꺼냈다. 견과류 남은 것 몇 가지를 안주 삼아 투명 플라스틱 작은 잔으로 몇 잔을 나누어 마셨다. 내가 먼저 지난날 서럽고도 힘들었던 이야기를 시작했다. 밖에서는 장맛비 소리가 들려왔다. 그 사람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겨우 몇 잔의 적포도주가 그에게 과거를 털어놓게 한 것이었다. 그는 1970년대에 버젓이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다. 동급생 여자 친구와의 풋사랑으로 아이를 낳았지만 결혼도 못한 채 헤어진 것이 실패의 실마리가 되었다. 졸업 후 손대는 일마다 꼬이기만 하고 타락의 길로 접어들어 노숙자 신세에 이르고 말았다. 비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매장 안에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우리 간단히 저녁 한 그릇 합시다. 아닙니다. 초면에 너무 무례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더니 날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매장에서 사라졌다. 2주쯤 지났을까? 여느 때와 같이 문을 잠그지 않고 화장실을 다녀왔다. 탁자 위에 구겨진 과자 속 움박지가 있었다. 버리려고 하다가 무심코 펼쳐보니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장님 꼭 건강하셔야 합니다. 이토록 못난 사람을 인간으로 대해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을 해서든지 바른 사람이 되어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3년 만에 매장을 확장 이전하게 되었다. 추석 무렵에 맞추어서 오픈을 했다. 손님들이 밀려왔다. 남편까지 동원되어 물건을 포장하고 고객을 맞는 와중에 깔끔하게 차려입은 한 신사가 익숙한 듯 인사를 먼저 한다. 매장에서 가장 비싼 1030지를 3개씩이나 주문했다. 그 물건은 지금 없고 한 단계 아래 상품인 1035지뿐이라고 했더니 그럼 그걸로 달라고 했다. 고가의 고급 상품이라 고객 등록을 요청했다. 그는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기억 안 나십니까? 라고 묻는다. 나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으므로 미안한 얼굴로 죄송합니다.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성함을 기억 못하겠습니다. 라며 얼버무렸다. 뜻밖에도 3년 전 그 노숙자라는 것이었다. 내가 처음으로 인간으로 대우해줘서 결심하고 여러 친구를 만났다고 했다. 어떤 친구는 밥 한 그릇 사주면서 오히려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어떤 친구는 돈 좀 주면서 그냥 보내더라고 했다. 또 어떤 친구는 오랜만에 찾아오면 대부분이 다 자네 같은 친구들이네 하면서 노골적으로 허무감을 보이더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한 친구를 찾아갔는데 그 친구는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중장비 회사의 상무 자리를 추천해 주었다. 고맙기는 하지만 두려운 마음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세월이 오래되어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사양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자네는 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권했고 지금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홀로 계신 어머니와 딸도 만났다고 했다. 천삼은 친구와 사장님 그리고 어머니께 드릴 선물이라고 했다. 나는 기쁜 마음에 이것저것 챙겨주었다. 그 사람은 지금도 명절이면 종종 매장에 들르곤 한다. 돌이켜보면 그를 만난 당시 나는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때였다. 세 번째로 신장암 수술 때 내 몸을 잘못 옮기다가 건강한 척추뼈 4~5번이 부러져서 척추 전방 전이증 이런 병으로 발전되었다. 수술 후 앉아있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부러웠다. 오픈한 가게도 전망이 불투명했다. 날씨가 나쁘거나 운이 안 좋은 날에는 공치기 일쑤였다. 그가 처음 매장을 찾았을 때도 아마 그러했으리라. 실패가 어찌 그만의 전형물이겠는가? 누구나 밝을 수 있는 지뢰와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도 그때처럼 비가 내린다. 그도 나도 상처투성이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지금 인생의 고비고비를 생각하며 적포도주 한 잔 따른다. 부디 이제 더 이상의 고통과 슬픔이 없기를 기원하며 행여 그가 오려나 바깥을 내다본다. 어떠셨어요? 재밌죠?
그 재밌다라는 게 우스운 재밌는 게 아니라 감동적인 재미? 야, 이럴 수도 있구나.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내밀었던 손이 다른 사람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은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혼자만 알기에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표현해 보세요. 이야기해 보세요. 글로 남겨 보세요. 그걸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책 맨발로라는 글을 꼭 읽어보시고 이 책을 보시고 용기를 내서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맨발로 적극 추천해드립니다.